블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. 조금 더 가면은 횡단보도가 있어요. 가겠습니다. 빨간불이네요. 앞차 멈췄어요. 보행자 건너고 있네요. 그런데 오토바이가 여길 지나다가, 아이쿠! 아, 참나. 문이 열려서요. 처음 문이 열리는 바람에 여기서 가다가 조성문이 열리면서 내 몸은 가로수를 붙였어요. 내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잘못하셨다고 합니다. 네, 제가 잘못했네요. 그럼 잘못했죠. 뒤에 멈춰야죠. 앞에 빨간불이고요. 그리고 보행자한테 건너고 있는데 여기를 요 우측 가장자리 여길 통해서 지나가려고 했다는 게안 되죠. 예, 정말 잘못했습니다. 그런데요, 저 자동차 측에서 대인 접수해야 되는데요. 제가 다쳤는데요. 저 나무라고 쳐 다쳤는데요. 근데 상대도요, 우리 놀랬다. 우리 놀랬으니까 대인 접수해 달라. 조수석 문 열던 분 그분이 이해가 가는데요. 근데 운전석에 계시던 분 그분도 나 깜짝 놀랬다. 그래서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합니다. 어떻습니까? 해줘야 될까요? 말해야 될까요? 우선 조수석에 있는 사람 문 열다가 이렇게 해서 손목까지 다칠 수 있어요. 운전자에 대해 대인 접수해 달라는데 해줘야 될까요? 놀란 건 그때 놀랬죠. 오, 해결이 지나면 괜찮아 이거 뭐 치료가 필요해? 대인 접수 안 해줘도 된다.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? 투표 시작. 해줘야 된다가 한분 계시네요. 2%. 아, 조석에 있는 사람은 문 열다 부딪히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접질릴 수 있잖아요. 그 다칠 수도 있죠. 그런데 운전자는 사고 아주 컸던 것도 아닌데요. 놀란 것에 대해서 대인 접수해 달라? 아니라는 의견이 98%입니다. 달려라 광자맨가요? 이건 아니라고 봐. 예, 그분의 대사가 생각나네요.